자,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. 세로 분해만 진행을 했고요. 크리프톤 엣지의 세로 분해 단면 모습입니다. 제가 호카 브랜드에 대한 리뷰를 조금 늦게 진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. 저는 아직도 이 호카 신발을 신어보면서 편하다라고 느끼지만,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신을 만한 브랜드인가?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는데요. 이렇게 분해를 해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압축의 높이는 23mm 정도 나오고요. 뒤축은 30mm, 약 7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고요. 이 연한 그레이 색상이 프로플라이라고 불리우는 미드솔 소재이고, 아웃솔과 이 바깥쪽 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이 흰색 폼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뒤축은 힐컵이 이만큼 높이 올라와 있고요. 그리고 힐패딩이 위에 두 겹,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두툼하게 사용되어서 신었을 때힐 부분을 딱잘 잡아주고 있고요. 혀는 얇은 스펀지 한 장이 들어가 있고,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안쪽에 밴드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늘려봤을 때도 별로 이렇게 탄력이 없습니다. 앞코 지지대는 안쪽으로 되어 있고요. 신발의 어퍼는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스트로벨보드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도톰하게 되어 있고요. 스트로벨보드를 좀 띄워보니까 압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둑판으로 무늬를 둬서 이렇게 눌렸을 때 조금 더잘 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. 그리고 뒤축에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. 제가 반대쪽을 가지고는 미드솔을 더 분리를 해봤는데요. 호카 05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압축은 좀 단단하게, 그리고 뒤축은 좀더 말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, 제가 며칠 전 미드솔 설명드릴 때 파일럿 만드는 방식이 작은 EVA 조각을 틀에 넣어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압축에는 조금 더 많이 넣고 뒤축에는 조금 더 적게 넣으면 밀도 차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,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둘의 차이가 뭐 확연히 느껴집니다. 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, 뒤축이 부드럽다고 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이렇게 눌러봤을 때도 압축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긴 한데, 잘 모르겠습니다. 신발 안쪽 실제 길이는 27.5cm로 길이는 정 사이즈로 나왔습니다. 제가 본디에를 한 3, 4일 정도 신어봤는데, 처음에 신었을 때는 그냥 좋은 미드솔 두툼하게만 사용하면 어느 브랜드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한 3일째 발이 좀 적응이 되고 나니까, 아, 좋은 쿠션을 가진 브랜드다.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. 그래도 저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폼으로 쿠션을 만드는 뭐 스케쳐스에 비교했을 때도 거의 두배 가격인데, 과연 이 가격이 어울릴까?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, 그 부분은 제가 본디 시리즈를 좀더 신어보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호카 크리프턴 엣지 가지고 언박싱 리뷰, 그리고 분해 후 스펙 리뷰까지 보여드렸고요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